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연령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. 어린이집은 만 0세의 영아들부터 다니는 기관이고요. 영아들은 표준 보육 과정이라는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을 통해서 안정감 있고 또 자연스러운 발달을 돕고 있는 그런 과정이 제공되고요. 만 3, 4, 5세, 우리나라 나이로 5, 6, 7세 유아들은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발달과 교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보호의 차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유치원은 만 3, 4, 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이고요. 두 번째로 운영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12시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. 알 것도 같고,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참 궁금했었던 게 소속돼 있는 부서가 다르더라고요.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요. 네,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. 네.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성격도 유치원은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 3세부터 5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기관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원장님 얘기하신 게 교육과 보호를 같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만 네. 요즘엔 그게 이제 거의 동일시 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도 5시간, 뭐 3시간에서 5시간부터 해서 방과후 가정반을 서울 같은 경우는 에드케어를 운영하기 때문에 13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서울에 대부분이 있고요. 돌봄이라고 또 10시까지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. 네.